남영신 대장이 제49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남영신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이날 취임식은 남영신 신임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2.0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결연한 다짐 속에 진행됐습니다. 남 총장은 특수전사령관과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을 역임한 야전작전과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가로 과거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재직 시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해 공방 동시통합작전 개념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남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육군의 힘찬 전진을 기원했으며 남 총장은 취임사에서 내일이 더 강한 육군, 존중받는 육군, 책임지는 육군을 지휘 중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남 총장은 또 내일이 더 강한 육군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싸워 이기는 강한 육군을 만드는 데 전 구성원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존중받는 육군을 만들기 위해선 편견 없이 서로의 자질과 능력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육군을 위해 군복을 벗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 전우에게 예우를 갖추고 이들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전우와 함께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을 만들어 갑시다.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힘으로 지키는 국가방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남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상징하는 육군기를 인수받았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육군참모총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뉴스 김다현입니다.